반갑습니다. 저는 대단히 반가운데 여러분들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저를 폐암 3기 환자라고 소개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근심에 쌓여서 그래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반가운 걸로 바뀌었습니다. 저 환자로 안 보이잖아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은 억만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자식을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과천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소문난 교회 강단에 세워주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 머리는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인 이 과천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과천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식 심히 미련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이 자식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당신도 하면 된다오 그 노래를 부르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2년도부터 현장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순수한 전도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믿음 참 좋은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 좋은 분들이 음악가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루속히 우리가 전도하는데 아주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노래를 나오게 만들게 하셔서 저희들 부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8년 만에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8년 후에 제가 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유명한 조은파 선생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조은파 선생 누군지 아시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칠갑산 옥경이 그 노래를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 선생한테 이걸 보여드렸더니 아유, 우리나라에 이 전도 노래가 없는데 이 전도 노래로 곡을 붙이면 참 좋겠다고. 그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노래, 우리의 그 5000년의 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정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의리 담긴 그런 신명나는 그런 노래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공감한다. 그래서 이것을 3개월 만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부른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도 한 6년 전이네요. 6년 전에 비엔나에 그 이제 다섯 교회 집회 초청을 받고 그해 두 번 갔습니다. 비엔나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음악 공부하러 간 학생들이 한 750명이 있고요. 또 대학교 교수들이 더 깊은 공부를 하려 그쪽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집회하는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성악가들한테 제가 이 곡을 드리면서 이걸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음악 대가들이 부르는데 얼마나 이 곡을 잘 짚어 부르는지 그냥 조국을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저희 사랑의 교회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전도 폭발본부 그리고 저 울산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곡을 가지고 주일 대예배 1번 곡으로 부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짧지만은 아까 부르시는 거 참 잘 부르시는데 제가 조원파 선생한테 좀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은 8분의 6박자인데 들어갈 때는 강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감아야 된대요. 제가 1절, 1소절 한번 하는 거 보세요. 자. 전도가 안 된다고요. 꼭 그런 말 마세요. 나 혼자서 하니까 엄두가 안 나지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가면 돌아오네 돌아오네 살아서 돌아오네.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좋으셔서 허다한 허물을 덮으시고 별같이 높이시네. 네, 이 일절이 끝날 때 저희 교회에서는 얼쑤 이랍니다. 아멘이 아니고 자 이제 이게 얼쑤 이랍니다. 얼쑤 이 뭐냐면 참 좋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춤도 추고 어깨도 흔들고 궁뎅이도 이렇게 4분의 3박자로 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불러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세요. 스톱 스톱. 예. 예, 저를 예, 반주하시지 마시고요. 들어갈 때 제가 호흡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요. 오, 오, 예, 오, 그런 말 마세요. 이렇게 아, 저, 마무리할 땐 탁 이렇게 감아줘야 아주 감칠맛이 있습니다. 시작. 전도가 안 된다고요. 오. 그런 말 마세요. 나 혼자서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지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가면 돌아오네 돌아오네 살아서 돌아오는.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좋으셔서 허다한 허물을 덮으시고 별같이 높이시네. 글쎄요. 예, 예. 다음은 저 우리 저 시간이 허락하면 다음 저 후반부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제가 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흡에 약간 지장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산만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사람입니다. 이 산만이라는 거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을 일컫는 말인데 그것이 아니고 저는 성공지향적인 그런 삶을 사느라고 교만, 거만, 오만함으로 철저하게 중무장한 저를 가리켜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산만입니다. 이것은 국어사전에도 없어요. 예. 거만, 오만, 교만, 이 산만이에요. 근데 그 산만이가 지금은 전도꾼이 되었습니다.
그 산만이가 전도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예,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들도 다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저는 하루에도 뭐 한 사람 또 몇 사람에서부터 많이 만났을 때는 하루에 5,500명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만나면 정중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죠. 그러면 상대방에서 저를 묻습니다.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물어요. 제가 이렇게 생겨서 목사님이 털이 좀 괜찮아서 목사님으로 오인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 황당스러워서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러면 아 장로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명함을 이렇게 드리면 사랑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 교회에 이재명이란 이름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재명은 저 혼자뿐인데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을 만나 뵙다니 영광입니다. 이릅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 아니요 1995년도인가 94년도인가 연도는 확실치 않지만은 그때 우리나라 온 국민을 좌절케 하고 분노케 하고 그리고 온 세계인들에게 아주 그 충격을 준 지존파 칠악당 연놈을 전도한 분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묻습니다. 지존파 전도는 딴 분이 했는데요.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아, 지존파 전도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 역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에 집사님, 선교사님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직까지 장로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 장로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대구 서문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어릴 적부터 많이 읽었습니다. 한 100독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성경 속에 훌륭한 장로님 이름은 한 분도 없는데 훌륭한 집사님 이름은 7분이나 있습디다. 근데 그 중에 저는 빌립 집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이동훈 목사님이 빌립 집사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뭐 장로님이 얼굴이 퍼렇게져가지고 아, 용서하십시오. 제가 결렬을 했습니다. 이릅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섬기는 직분을 직책으로 착각을 하나 봐요. 저는 1995년도에 저희 사랑을 위해서 과분하게도 평신도 선교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소년은 교도소 군부대 이웃교회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들에게 전도 훈련을 가르치고 지금 사랑의 교회 안에서 12년째 전도 폭발 훈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명예 교회 안의 직분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1985년도에 사랑교회를 옮겨왔고 87년도에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했고 88년도에 사역훈련을 일기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집사님 공부와 훈련은 할 때 계속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폭발 훈련도 받으시지요 하고 정중하게 권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제자훈련, 사역훈련 마쳤으면 됐지. 이름도 귀상망측한 무슨 전도 폭발훈련을 받으라니. 아웅산 테러 폭발 사건의 피비린내 나는 참상, 그리고 칼기 폭발 테러 사건의 그 참상이 연상되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화는 낼 수 없고 이 가슴 속에서 이런 게 막 치밀어 올라오는데 그것을 참아가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인데 지금 정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이유는 딴 데 있었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것 빼놓고는 너무너무 아는 것이 많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 공로가 쌓여서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봉사는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전도라는 그 말만 들어도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두 차례씩 목사님이 전도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요. 아주 그냥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전도하는 완전히 담을 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드릴 때 제가 어깨가 넓고 목통이 굵어서 그런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거룩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주일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또박또박 잘 내고 그리고 봉사 잘하면 나중에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야. 전도는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며 또한 교회에서 생활비와 봉급을 받는 목사님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다. 아멘. 이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이 제 신앙 자세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옥 목사님이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전도하라니 제가 제 마음이 바꿔지겠습니까? 나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지금도 돈은 벌고 있다. 그러나 전도 안 하는 대신에 나는 헌금으로 대신을 하겠다. 11조 내던 것을 10의 2조를 내고 뭐 선교 헌금, 월정 헌금, 주일 헌금을 따불 따따불로 팍팍 내겠다. 이 바쁜 세상에 하나님도 캐시 내는 거 좋아하실 거야. 이런 심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는 6살 때 천자문을 다 떼고 국민학교 7살 때 명심보감 읽으면서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공부할 게 없어요. 영희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이런 거나 가르쳐주고 뭐 하나 더하기 둘 이런 거나 가르쳐주고 그래.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형님들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책이라는 책은 막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1학년 때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무성영화, 무성영화가 뭔지 모르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림은 나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옆에 조그만 탁자에 하나에 물하고 주준자 하나 갖다 놓고 변사가 그 탁자를 쳐가면서 그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흉내를 냅니다. 노인, 장년, 어린아이 소리 그리고 새소리, 물소리를 그냥 내가면서 그것을 해설해 나가는데 청상유수 같아요. 그리고 철석간장을 녹이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보고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역시! 아, 참 이거 일본 말인데 어리보자! 나도 20대의 변호사가 되고 30대의 국회의원이 되고 40대의 장관이 되고 50대쯤에 대통령이 되어서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다음에 남북 통일을 이룩하는 대통령이 되자. 그리고 60대 후반에는 세계의 자유와 평화, 평등을 위해서 헌신하는 세계 평화 대통령이 반드시 되자.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창호지를 펴놓고 세계 평화 대통령 이재명 각하 탄생 이렇게 써가지고 안방에 세 방에 형님들 방에 무슨 방에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이 껍데기에는 뭐라고 썼냐면 세계 평화 대통령 이 대통령 각하.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대통령 각하로 불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10대 후반에 고등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법고시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사반은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해군에서 제대를 함과 동시에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빨리 대통령을 하려면은 사업을 해서 경제력을 가지고 대통령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삼성 그 재벌 이건희 회장의 아버님 이병철 그 어르신 내가 우리 조카가 어른이십니다. 근데 삼성 재벌이요 일본에서 사카린을 밀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옳지, 나도 밀수를 하자. 그래서 제가 밀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부두에서 물건을 받았어요. 우리 동기생들이 외항선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밀수품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그 부산 외항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국제시장, 대구 양키시장, 서울 미도파, 신세계, 그리고 신신백화점 이런 데 막 보냅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 당시에 밀수품은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런데 이 밀수 장사는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왜냐?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원청 징수 종합소득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한 가지 있습니다. 형사들에게 주는 비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야 이놈아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야. 그리고 이거 국가에도 큰 죄야. 이거 그만두지 않으면 모자간에 정을 꺾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씻었죠. 씻고 보니까 망고에 해먹을 게 없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가 지금 밀수품 장사에 손을 씻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옳지, 내가 사는 이 대구, 여기가 섬유도시가 아닌가. 그래서 섬유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단을 짜가지고 양장지 한복지를 막 짜기 시작했어요. 짰는데, 아, 저는 외국에 있는 우리 친척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데 샘플 가져오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본때를 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원자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막 서울 광장에 있는 광장시장, 서면, 그리고 대구 저 서문시장에 막 보냅니다. 돈이 잘 벌려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여기에다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 나염을 하자. 그래가지고 일본 가네보사에 연락해서 거기에서 이제 샘플이 와가지고 아주 호화롭게 이 나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었던 물건을 막 서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서울에서도 전화오고 부산에서도 전화왔는데 이사장님 원바닥은 이사장님 물건인데 그게 참 이 나염이 잘 돼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외제로 지금 팔고 있는데 한번 와보십시오. 아니, 서울하고 부산 갔더니 제 물건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밑에 라벨을 메이드 인 홍콩, 메이드 인 일포, 재팬 이렇게 가지고 막 팔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과거에 밀수는 했지만은 남의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외제로 둔갑시켜서 그걸 막 다섯 배씩 받아요. 세마 세치에 다섯 배씩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돈을 이렇게 버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추웠습니다.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있는 것도 부실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저절 먹고 자랐기 때문에 여자분들에게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분들 감기 걸리는 걸 제가 좀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목도리, 스카프를 많이 만들었어요. 예. 아, 목도리. 그리고 상공화국 때 겨울만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 바이로 오바의 흰 목도리 그 트레이드 마크를 하셨는데 제가 그 목도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쁘게 하는데 지대한 공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저에게 감사장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어느 날, 아, 사람은 나는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내가 이 좁은 바닥 대구에 너무 오래 머물렀구나. 나는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야, 친구들이여, 벗들이여. 나는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야 이 사람은 우리 보수가 우리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느냐. 대구를 발전시킨 다음에 우리와 함께 서울에 진격하자 이러더라고요. 뭐 서울 뭐 우리가 무슨 뭐 미국이 저 이라크 뭐 저 공격하듯이 그런 거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서울에 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자네들 내가 불러 올릴 테니까 나 보내줘. 그래서 그레이하운드라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가방을 들고 명동에 들어가 봤어요. 과거에 제가 장사로 여기 왔을 때는 사람을 유심히 안 봤는데 살로 와서 사람을 이렇게 관찰해 보는데 명동을 다니는 사람들은 앞만 보고 착착 지나가는데 찬바람이 나요. 그리고 이 눈빛이 보니까 보통 눈빛이 아니고 전부 깍쟁이 같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충무로도 가보고 종로도 가보았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왕십리를 가보니까 대구하고 생활 수준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비슷해요. 여기는 사람 좀 살만하구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이재명이가 지금 명동에 상륙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이종형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했냐면, 1974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무서운 1차 오일 쇼크가 몰아쳐왔습니다. 그때 신문에 매일
그 신문에 먹지 못해서 자살하는 그 사람들이 막 신문에 계속 났을 때입니다. 야, 이때 뭘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4,500년 동안 음식을 먹을 때 앉아서 먹었는데 서서 먹는 음식점을 차리자. 그래서 그때 서서 먹는 음식점 스낵 코너를 차렸습니다. 여기에는 5개국의 음식이 있습니다.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쾌한 음악을 들어가면서 음식을 먹는데요. 참, 그때 차리는 것마다 막 적중이 됐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에 명동 한복판에 큰 음식점 5개, 종합대학 4군데 앞에 4개, 9개의 음식점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돈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배고픈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돈 하다가 죽는 게 돈인 것 같아요.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니까 우리 가게 앞에, 명동이고 뭐 어디 가게 앞에 한 20, 30m씩 우리 가게에 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섭니다. 줄을 서요. 줄을 서는데 저는 그때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그러느냐 하면 스낵 코너란 첫째, 맛이 있다. 깨끗하다. 값이 싸다. 푸짐하다. 이렇게 해서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먹어놓고 지금 돈 없어요. 내일 갖다 드릴게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상은 인생을 좀 먹는다. 이렇게도 또 써붙였습니다. 신문 기사들이 그 잘되는 음식점 그걸 놓치겠습니까? 전부 취재를 해가지고 저를 찾아옵니다. 와서 좀 응해달라고 그래. 아니, 나 지금 바빠서 그런 거 못 응한다고. 막 신문 잡지에 제 이름과 사진이 납니다. 5,000년 식생활을 개선한 사나이 이재명 하면서 막 대문짝만하게 팍팍 나는데 요즘 말로 막 뜨기 시작하는데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저를 막 계속 사무실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중에서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밀수같이 할 때 그 사람들은 와서 말을 해도 꼭 이렇게 꼴깨로 끼가지고 해요. 사장님, 과거에 밀수같이 하던 그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우린 부산 남포동 국제시장이 있고 광복동 서면에 이런 체인점 하나 열두를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게 이제 얘기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또 돈을 번과 동시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니까 타의 자의에 의해서 저는 교만에게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사람의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그 말씀을 9살 때부터 들었지만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저는 교만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교만 다음에 몸속에 도사리는 건 뭐냐면 소유욕이 막 도사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 땅도 사고 뭐 막 사는 겁니다. 1978년, 77년도에는 한 해에 서울에 집을 5채나 샀어요. 한 채만 있으면 될 걸 몰라 5채나 샀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그 자리에 물질을 갖다 놓고 그 물질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됐지만은 주일날 주일 성수는 또박또박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주일을 범하면은 네 목숨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또박또박 쉬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꼭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난되었던 저에게 이 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 붙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성장시키는데 사용해 주시옵기를, 주시옵시고, 그리고 신학생들 공부시키는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비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왜냐,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따블로 팍팍 바칠 것입니다. 그렇게 교활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1978년도가 됐는데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때 민주공화당에서 저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국회의원 지금 해가지고 언제 대통령 할 거야? 안 되지. 그래서 국회의원은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야 이 사람아 정치는 우리 잡배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많은 사람들 구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1978년도에 돈 벌어놓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야, 이것 가지고 대통령 나왔다가 톡 틀어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사무실에다가 이재명이는 세계로 이렇게 또 써붙였어요. 김대중 정부가 세계로 한 그 사용한 표, 그거 제가 1978년도에 장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써붙이고 저는 어디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남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을 막 나갑니다. 거기에 제 토대를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유럽을 정벌하자. 제가 무슨 징기스칸입니까? 유럽을 정벌한 다음에 미국 본토에 상륙해서 그 유명한 록펠러 그 재단을 내가 인수하자.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4만 5천 개의 매월 월정금 1천만 원씩 또박또박 그렇게 한 교회에 1억 2천만 원씩을 보내자. 그래 한 5년 보내게 되면 한국에 있는 4만 5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재명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내가 보내는 그 월정임금은 선거운동 그 비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1978년도에 제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사람의 10년쯤은 내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수락 연설문을 미리 작성해가지고 그것을 이 속주머니에 넣고 동남아로 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인데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한 3년 쫓아다녔는데 별로 전진이 없어요. 그런데 86 아시안경기와 88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대요. 그래서 저는 홍콩 프라모 호텔에서 막 춤을 췄습니다. 야 드디어 이재명의 인생에 황금의 꽃이 피누나. 그래서 제조업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86 아시안 88 올림픽을 대비한 사업체를 서초동에 크게 벌렸습니다. 오픈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막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50하고의 대통령 동생 전 머식이라고 저하고 키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새마을본부 사무총장을 했는데 자기 형님의 그 힘을 업어가지고 그때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 회오리 바람에 건전하게 사업하던 저 같은 사람 우리나라의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때 큰 피해를 봤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사업체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고 보니까 정치 회오리에 한번 휘말리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구석에서 그냥 있는데 참 기가 막혀요. 최고 위에서 최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남편을 참 잘 만났어요. 여러분들 남편 잘 만났지요? 예? 남편을 우리 아내는 잘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결혼해가지고 방 두 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5년 만에 우리 아내 이름으로 2층 대리석 집을 사가지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아내는 쬐만 입고 살았고요. 그리고 35살에 서울 큰 구청에 명예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당시에 국무총리 부인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쫄딱 망한 것이 사회에 다 알려지고 나서는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아내 명예구청장 몸도 딱 떨어져 버렸어요. 댕당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안목의 정욕, 명예에 대한 그 정욕이 남자들보다 더 세더라고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서 35살 먹은 아내가 막 그냥 마룻바닥을 치면서 대성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절치부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일본말로 이걸 반가이를 할 것인가.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모두 흑백 텔레비 볼 때인데 저는 칼라 TV를 봤거든요. 칼라 TV 보고 하나 힌트를 얻었어요. 옳지! 서부의 사나이들이 사람을 저렇게 권총으로 쏴 죽이고
저 뭡니까? 아주 클럽에 가서 삐져 해가지고 맥주를 딱 카운트해서 먹는 거 그걸 봤어요. 옳지! 내가 서서 먹는 음식점을 경영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서서 마시는 맥주집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한국 최초의 호프집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서초동에 200평의 호프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업소를 빨리 선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코미디언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가게 업소를 선전하는 선전 소형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개봉극장에서 상영을 하니까 직장인들이 퇴근해가지고 푸른떼같이 몰려오는데, 야 여러분 물장사 할만합니다. 그때 500cc 한쪽 끼에 300원씩 받았는데 그거 원가가 75원밖에 안 먹힙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마시다가 남은 거 그거 후가시 해가지고 팔면 그건 25원밖에 안 먹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문을, 새로운 뉴스 소문에 민감한 대학생들이 그걸 듣고 미성년 대학생들이 막 그 구름떼같이 밀려오니까 기성세대들이 다 물러나더라고. 그런데 이 대학생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꼭 짝을 지어가지고 오는데 이게 물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냥 발작을 해가지고 가만히 모여 있는 거는 막 주물고 막 뭐 이렇게 막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여보 우리 돈도 좋지만은 이거 나무 자식 우리도 자식 키우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래 가슴이 아파. 그래서 그 가게를 처분하려고 했더니 크라운 맥주하고 오비 맥주가 서로 지금 트러블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우리가 권리금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여덟이라도 권리금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인계하십시오. 그래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계하게 되면은 그 큰 뭡니까 기업체들이 더 뭐 기고만장하지 않겠습니까? 1호점, 2호점 해가지고 그래서 문을 닫고 그 안에 시설을 다 파괴를 했어요. 제가 그 시설을 외국에 가서 전부 보고 와서 제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 그 가게를 내놓으니까 가게를 잘 안 나가요. 드디어 가게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 몇 억을 팔란 게 하나도 다 없어져 버렸고 하나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은행 부채가 있어요. 야, 이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빚독총 응가히 좀 하이소. 막 사람 피마르게 하는 거예요. 피마르게. 아, 그래요. 그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은행에서 독촉은 하죠.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제기할 그런 제게는 저력이 없다는 걸 알고 저를 추종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썰물처럼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신앙의 동지라고 하면서 3년 동안 우리 집에 먹고 와서 자고 하던 우리 열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절대 망하지 마십시오. 망하면 안 됩니다. 망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세 분 이상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억울하고 원통한 걸 사귀고 사귀다가 화병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1년 치료했는데 결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이제 와서 석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저에게 여보 힘들지 그래요 괜찮아 그랬더니 나 당신 덕분에 굵게 짧게 멋지게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한테 내가 소원 하나 있는데 나 소원 좀 들어주소 그러더라고요. 아 소원이만 들어줘야지 그랬더니 봉투에서 서류를 이렇게 꺼내요. 꺼내더니 여기 도장 찍어 그래요. 보지 말고 도장 찍으래요. 탁 봤더니 합의위원서.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가 여기까지 오늘 태워다 주고 갔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장례 치른 그날 저녁에 인물이 반반한 존 옆에 내가 미리 반혼 놈하고 토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탁한 자식 삼남매의 장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골치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때부터는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그래서 도장을 막 한 묶음을 갖다 그냥 아파트에서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요즘은 분리수거를 하지만 그때는 막 던져버리면 전부 죽이 돼가지고 못 찾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처음엔 폭행을 가하는데 베개로 때릴 때는 그래도 쿠션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딱딱한 걸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못 있겠어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아내에게 매를 맞아 죽게 되면 우리 자식 3남매가 어미를, 아비를 죽인 제 어미를 물어 뜯어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고천 아주 깊은 산골에 12월 20일 날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 산골에서 얼어 죽게 되면은 몇 달 후에 봄이 오겠지. 그러면 그 봄이 오면은 내 시체는 썩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와 풀의 미끄럼이 될 거야. 그리고 산골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나 폭풍이 몰아치는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못 들어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만 뭐 이렇게 막 찾다가 폭우 있어서 폭우 속으로 버뜩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갔어요. 막 그냥 오장육부가 막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는 막 이제 숨을 돌려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주위가 좀 풀렸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좀 나와봐 주십시오. 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안 나오세요. 제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막 부르짖었습니다. 안 나오시기에 그때부터는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막 바가지로 퍼붓다가 그 다음에 경상도 말로 버지기 막 소쿠리로 퍼붓다가 막 그 다음에는 막 바속으로 막 퍼부어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창조 이래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 자신 일은 처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천둥번개를 치면서 나오셔가지고 창조자 하나님 나 여기 있노라 그리고 네가 찾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노라 하고 나오셔서 저를 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은 아침에 온뼈마디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냥 살 수백 군데가 막 돌이 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성경 묵기에도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이 아픈 고통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막 그렇게 애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아픔과 고통이 좀 이렇게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울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토굴 안에서 뭐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밖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기어서 나가서 보았더니 당신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당신은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당신 가족이 없어 그래 묻더라고요. 가족이 없습니다. 당신 죽으면 그렇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 양지 바른 곳에 좀 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묻어줄 테니까 죽을 때 제발 눈이나 꼭 감고 죽으라고. 그래서 제가 눈을 꼭 감고 죽겠다고 그랬는데 그날 안 죽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11월 28일 밤 자정이 지났는데 그날따라 눈보라가 무섭게 몰아쳐왔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런데 아 내가 이제 마지막이로구나. 이 안면이 다 마비가 됐고 말도 목소리도 이제 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정경이가 양쪽 정경이까지 신경이 다 죽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시간 전에 유언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억만죄악을 지은 이 죄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막 했어요. 하는데 몸이 막 더뎌지더니만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한이와 희열이 이 가슴 속에서 막 용서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순간에 병이 기적같이 다 치료가 되었어요. 말도 정상이요. 눈도 밝아졌고 이래서 보니까 정상으로 이렇게 막 피가 돌아요. 그래서 막 꿇어 앉아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기도하다가 소름이 엄마 고마워 그렇게 놓고 내가 왜 그 빛나한테 고맙다고 했지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를 혹독하게 폭행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 하나님께서 나긋한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착한 아내를 바로와 같이 깡패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튿날 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식을 하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 것 모든 것 부귀영화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만 하면 내가 그렇게 구박하고 못마땅해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하는 전도하겠습니다. 가방 들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드디어 전도 폭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는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 전도 폭발 훈련 암기하는 게 왜 그렇게 많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암기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제가 인권유린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 인권유린 당한 그 사건에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장장 10년 동안 법정 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법정에선 횟수만 해도 10년 동안 175번을 법정에서 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0년 만에 민형사 사건 모두 다 대법원 종국 판결로 승소는 했지만은 저는 상처뿐인 성리였습니다. 몸도 흐그러지고 이 정신도 다 그냥 기억력도 다 쇠퇴해버렸어요. 저는 어릴 때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보검사를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이 머리가 뭐 빠가가 되어버렸어요. 나사가 넘어버렸어요. 덩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 한 절을 기억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 훈련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으니까 내가 물러설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을 하는데 암기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머리는 연탄재화도 같은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초의 전도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저 같은 놈도 필요하시다면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청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써라! 그래서 그 많은 암기 계열을 신문에 속에 들어오는 그 광고지에 인쇄가 안 된 뒷면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그 많은 암기 계열을 토시지 않아 틀리지 않게 다 100% 암기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 2등은 없습니다. 1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번에 훈련을 받는 분들하고 이 훈련을 열심히 할 터인데 마칠 때 1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하고 같이 하는데 1등한다. 이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개월 16주 과정을 마치면서 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를 가르친 훈련생 훈련자 하고 같이 전도한 거 말고 제 혼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21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개인전도를 했는데 21명이 다 죄악을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만 줄곧 다녔는데 4개월 동안에 21명에게 전도를 했어요. 저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 유턴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서 우리 시체를 화학분해하면 미국 돈으로 7원 50점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용량이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컴퓨터로 우리 영혼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 폭발 훈련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면서 저를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훈련자를 참 개떡 같은 사람 만났어요. 제자훈련, 사회훈련 동기동창 김병채인가 뭐 집사인가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그 강의 총론할 때는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총론할 때부터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풀복음 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미리 그걸 다 암기를 했기 때문에 풀복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강하게 받는 것이 자기에게 참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이를 안 물고 훈련생들에게 아주 훈련을 뭐 게르만 민족처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때 저는 큰 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복음 전하는 제자 12분을 세우셨는데 나도 평생 동안 사랑의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제자 12명을 세울 것입니다.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만 11년, 지금 12년째 지금 전도 폭발 훈련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강의는 안 합니다. 훈련자만 하는데 지금 복음 전하는 제자 1년에 4사람씩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42명을 저희 사랑의 교회 안에 세웠습니다. 5년 전에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하는데 5명 뽑는데 제 제자 3사람이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쁨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앞으로 장로 될 사람은 이재명 집사, 이재명 선교사에게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에게 요구하시냐 하면 자꾸 균형이란 그런 단어가 기도하는 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랑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뭘 했냐면 구제부를 제가 맡아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균형이라는 걸 자꾸 기도하는데 그건 또 어렵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역의 동지들 그리고 기도의 후원 그룹을 저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전국에 1992년도에 4만 세대의 소년 소녀 가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한쪽 부모가 없다거나 결성 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명단을 이제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사랑교회 방에다 내놓고 이 아이들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중에서 다만 몇 명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웁시다. 그랬더니 우린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제자 훈련을 더욱 성장 발전시켜서 한국 교회와 교포 이민 교회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이웃 교회들이 역할 분담 차원에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불과 6개월 동안에 소년 소녀 가정 50가정, 도시 빈민 가정 25가정, 75가정 213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남곡 그러니까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그 지역에 교회에다가 양육을 의뢰했더니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아이도 우리 교회에 출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문 우리 지에다가 사랑의 배달부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제가 호소문을 냈더니 290명이 사랑의 배달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방문해서 그 아이들 신앙생활과 그 아이들의 일반 생활을 지도하는 방문자가 있고 기도로 돕는 기도 후원자 그리고 재정으로 돕는 재정 후원자 그 당시에 저희 그 의사가 한 200명 됐었어요. 그 의사들은 이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도록 4인 1조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돕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그런 막 사랑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 또 만들어라. 서울 시내를 방방대하는 행여자들이 그 당시에 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91년도 이성준 집사님 저희 믿음의 동력자하고 오후 3시만 되면은 둘이 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나사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작한 지 5, 6개월 지나서 우리 교회 안에 좋지 못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만 되면 멀건 대낮에 두 이집사가 동성연애를 한다고요. 막 기도에 막 몰입하다 보면 막 이렇게 껴안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 말군 우린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92년도 예산에 우리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 1월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거짓대들이 여기 몰려오면은 막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옥하면 물러가라. 사랑의 교회 문 닫아라. 데모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도 데모를 해서 본당이 지금 지하로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는 목사님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것이 3개월이나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월 넷째 주 목요일 날 그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서울 시내에 있는 공원마다 가서 전부 다 벽보를 붙입니다. 그리고 행례자들에게 이 시간에 여기 약도를 보고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드리고 맛있는 노래 재미있는 노래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왕복 차비까지 드립니다. 그랬더니 막 거짓대들이 말이죠 막 때려 몰려서 오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오십시오. 그래서 손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좋은 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집회에 저희는
많은 사람이 운집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 몇 명 왔겠어요? 네? 빨리 말씀하십시오. 네? 여러분, 300명분의 음식을 준비했는데 첫 집회에 6명밖에 안 왔습니다. 음식이 남아서 처치곤란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그 음식을 혼자 사시는 전도사님들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좀 갖다 놓고 자시오 했더니 한 사람도 안 가져가요. 경비 집사들이 많습니다. 사찰 집사가 있습니다. 안 가져갑니다. 거지들 주려고 만든 음식은 안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죄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 네 사람에게, 여섯 사람에게 라면 박스 세 개씩 넣어가지고 이제 남자들은 멜빵을 해서 먹혔습니다. 여자가 두 분 있는데 여자분들은 쇼핑백에 넣어서 들고 가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줬더니 왜 사람 차별합니까? 우리도 라면 박스 세 개 넣어달래요. 어떻게 가져가시려고요?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나한테 맡기시오 그래. 딱 라면 박스에 넣어줬더니 찔끈동이 달래요. 머리에 이렇게 주의서 하는데 여자들 목이요 남자들 양쪽 등보다 더 세더라고요. 어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몇 명 데려오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남자는 그래. 나는 최일도 전도사가 있는 588 청량리 588 거기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같은 사람 200명 있는데 다 데려올까요? 묻더라고요. 아니요. 100명만 데려오십시오. 그럼 당신은요? 그랬더니 나는 빠고당원 다니는데 그거는 5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100명만 데려오십시오. 당신은요? 그랬더니 나는 남산공원 공기 좋은 데 있대요. 당신도 100명만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주에도 300명이 올 걸로 확실히 약속이 돼 있었는데 두 번째 주에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간에 계신 분 몇 사람 왔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4명에서 6명에서 2명이 줄어서 4명밖에 안 했어요. 그때 차비를 왕복 차비를 2,000원을 줬어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기도는 멋지게 했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네 사람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20명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후후후 하면서 막 기도를 끝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금요일날 당회에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당회실에 들어가는데 제 친구 장로님이 그래. 야 인마! 내가 너 지원하다가 지금 꼴뚜기 됐어. 이 파라꾼 여기에 거짓대들이 기가 질려서 인마 못 들어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그 사회생활을 그 이름이 날리던 놈이 말이야. 그런 감각도 없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금년 연말까지 계속 나오면 이 집회는 계속 할 거야. 그랬더니 이놈아 이거 또라이네 그러더라고. 아무리 친구가 아니지만 또라이가 뭡니까? 그래서 야 인마 사무라이도 좋다. 그랬는데 세 번째 주에 19명도 아니고 25명도 아니고 딱 20명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 주부터 40명, 30명, 50명 불어나기 시작해서 그 집회를 시작한 지 석 달 반 만에 그 집회 참석하는 인원이 약 6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체제로 체제를 개편했어요. 개편해가지고 출석 부르는 사람, 그리고 좀 선생들을 전부 이렇게 세웠어요. 세우고 또 그 행여자들은 이 인격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여름에 여러분 500명, 600명이 모여놓으면요 목욕을 하지 않았죠. 뭐 씻은데라고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쁜 냄새는 다 나는 거예요. 하, 대단.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막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닦아드리고 그럽니다. 굶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김밥을 드렸는데 그 노인들이 말이죠. 행여자들이 그걸 물도 없이 다 자시고 나 안 먹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교회들 신문사에서 와서 취재를 합니다. 절대 신문에 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회에서 당연히 이웃사랑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걸 와서 창간하고 가서 이제 그 목요 행복한 모임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금 8년 전에 그것을 시작했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뭘 또 만들라고 하시냐면 서울 그 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특히 신림 칠동에는 7,000세대의 도시 빈민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네에 처음 아침에 들어가 보고 놀랐습니다. 아침 일찍 들어갔는데 이 높은 지역에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갔더니 공중변소 앞에 자기 차례 올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통을 참느라고 이렇게 몸을 비비고 있더라고요.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년 동안 토요일마다 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동장님이 그래요. 사랑의 교회에서는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는 거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랑의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 무당이 50명 있는 거 알지요? 그러더라고요. 무당이 50명 있었는데 지금 49명이죠. 그 무당 중에서 왕무당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무당이 이제 이 귀신이 나가서 자기 집으로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역에 전국에서 모여든 호래비 할아버지, 호할머니가 118명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택 보호자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살고 있는데 참으로 비참하다고 그래요.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명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보니까 아이고 이분들은 되게 연세가 많고 피부치가 없고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전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교회에 보고하기 이전에 하면 자꾸 전도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하고 타협 좀 합시다. 이 어린이 학생 전도는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도 있고 열매도 많은데 이 노인들 특히 호래비 할아버지 호할머니 이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일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성격이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전도하는 것은 제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복음서를 몇 번 읽어봤어요. 왜 읽었느냐? 예수님께서 호래비 호할아버지 전도한 사실이 있는가? 읽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도 안 하겠다 덮어 놨는데 자꾸 그 마음을 또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1월 31일 날 기도를 두 달 동안 마치고 2월 1일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10일 동안에 그 강팍하고 완악하고 성질이 개떡 같은 노인 97명을 전도했어요. 97명을 전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에다가 5명, 7명, 10명씩 이렇게 양육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막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막 감동하시더라고요. 전도의 비결이 뭡니까? 저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욕쟁이 할아버지는 막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인데 정말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한 분들 전에나 이 전도사 이랬던 사람 노인이 전도사니 이러니까 정말 영접하셨네요. 비결이 뭡니까? 그래. 전도의 비결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아프신 분 어깨가 아프거나 다리 아프면 주물러 드리고 파서 붙여 드리고 그리고 속이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약 지어다 드리고 그리고 잡수고 싶은 거 뭐 잡수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나 소고기가 먹고 싶다. 소고기 사다 드리고 난 등푸른 아지가 먹고 싶심도 하면 아지 사다 드리고 그런데 그때 참 노인들 연세가 많으면 성격이 개파라면 여러분 2월달에 선생님 나는 홍시가 먹고 싶심다 아 그래가지고 가락동 농수산 시장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사다 드렸는데 그걸 자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통기감보다 낫습니다. 선생님 이 신사 선생님, 이 늙은이에게 좋은 얘기 좀 해줘 있어. 그 좋은 얘기가 복된 소식. 목사님에게 배운 복음을 전했더니 118명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복음 듣다가 턱낀 분도 있어요. 그래서 97명을 전도해서 확실히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영접하고 나니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주일날 버스를 두 대씩 동원해가지고 태워서 우리 교회 출석시킬까? 그러면 내가 옥하는 목사님보다 더 유명해지겠지. 또 교만이 싹 터더라고. 아니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야. 그래서 거기 있는 가정교회에다 다 양육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 보고 드렸어요. 목사님 보십시오. 그랬더니 기적입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하신 일은 다 기적이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호래비 할아버지 홀 할머니를 10일 동안에 97명 전도한 게 기적입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사랑의 교회 몰라서 물어요.
사랑하는 교회인데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어르신네들 피부치가 없습니다. 연세가 많습니다.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릅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난곡 그린벨트 지역에 급식소를 하나 마련해서 매일 그 어르신네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것 같는 그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지금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푸뜩 하십시다 그래요. 목사님 푸뜩은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격이 좀 급해요. 옥하놈 아닙니까? 급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는 가장 큰 집이 13평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변소가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다가 집을 못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 동장을 불렀습니다. 동장님, 당신이 요청해서 우리가 이 호래비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급식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4개층 쓰는 거 아닙니까? 1층 비우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워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비워드리면은 그 이튿날 저는 서울시로부터 목이 잘립니다. 그래요. 동장 인사권이 전혀 제 손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동장실에 뭐 한문도로 뭘 많이 써놨더라고. 그래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대대로 유교입니다. 그래. 당신 유교 믿어가지고 잘된 거 있어?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내가 보니까 동장밖에 안 됐는데 동장도 지금 목이 달랑달랑 하는데 당신 말이요 앞으로 구청에 구청장하고 저 뭡니까 국장하고 구청장 탄탄대로가 보이는데 그 길로 가겠어 지금 여기서 은퇴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동장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짝기도 하는 거예요. 짝기도 한 지 일주일 만에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허름한 한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지 75평, 20평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인수해서 노인들이 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아주 현대적인 시설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 아주 물도 좋은 물을 이제 미국에서 정수기를 수입해가지고 물로 전도를 하자. 물이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남극 지역에 그 물을 막 주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 여기는 구역이죠. 한 구역씩 동원되어가지고 매일 동원돼서 그 강팍하고 완악하고 정말 인생의 막장에서 버려진 바나 다름없는 그 어른들을 섬기면서 막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은 전부 저는 천사와 같은 그런 여성들인 줄 알았는데 나쁜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고부간에 갈등하는 그런 여자들도 있고 흉하고 막 이렇게 뱅가돌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막 남편을 막 그냥 막 의심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형편없는 노인들을 섬기면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저를 찾아와서 막 해결을 합니다. 참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만들으라고 하셔서 지존파 거연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교정성교회를 만들어서 교도관들에게 제자훈련과 전도폭발 훈련을 가르쳐서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교도소에서 생활전도를 하도록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서울구치소 교도관부터 불러내서 전도폭발 훈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영등포 교도소, 영등포 구치소, 안양 교도소 교도관들도 막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매주 화요일날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박정희 대통령의 외아들 그 박지만 씨도 제 제자 윤재찬 교도관이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구치소에는 제가 16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요 전도를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60명까지 하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안에서 사형수가 사형수들에게 전도 폭발 훈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법무부 교정국장이 서울구치소가 참으로 많은 비리가 있었는데 교도관들이 지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전국교회로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카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또 만들으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 휴전선에 충돌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전방에 있는 그 부대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신병교육대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리고 군종들 그리고 군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 부대에서는 매달 한 번씩 정신 훈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군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후임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개인 전도는 좀 보고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아까 목사님께서 한 시간 하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전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92년도에 그 다섯 개의 선교계 기관을 만들 당시에는 저희 사랑의 교회가 약 7,200명의 출석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다섯 개의 선교기관이 발판이 되어서 저희 교회는 국내 교회 중에 유일하게 종합복지법인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복지재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과 전도폭발 훈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균형 있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므로 말미암아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큰 대형 교회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전도를 보고 드리겠는데요. 저는 전도를 하면서 또 처음에는 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틀림없습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신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 사도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20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아주 단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그 아주 성령 충만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어떤 영적 감정도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적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3년째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초대교회의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94년도 9월 12일 날은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김서왕이라는 유명한 맷집 좋은 권투선수가 있었는데 그 권투선수를 동생이 죽였습니다. 그 동생은 여동생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왕무당이었습니다. 하루점에 천만 원씩 받고 구설하는 제일 가는 쪽집게 무당이었는데 자기 오빠를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전도 부탁을 받고 일주일 동안 중보기도 하고 변호사 접견실에서 그를 만나는데 저에게 이중 포성을 이렇게 했고 막 뭡니까 푸른 제수복을 입었는데 막 달려들어요. 달려들면서 막 그냥 씩씩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이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20년 동안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게 영광 돌리던 종이가 오늘 하나님의 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죠. 이 종에게 점을 본 사람이 수천 명이고 이 아이가 이게 구선한 사람이 수백 명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의 재판 절차를 지금 투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는 오빠를 죽인 살인범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형 집행이 확실시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시면 이 아이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족 고유명절 8월 추석이 불과 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셔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종이도 아멘, 우리 집사님도 아멘, 교도관도 아멘, 사중창 아멘 소리가 변호사 접견실을 메아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5일 후에 이 아이는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고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결과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1월 8일 날 중국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해서 저희 사랑의 교회가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8명, 목사님 2분하고 10명이 12억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저 중국에 전도 폭발 훈련을 가르치러 갔습니다.
1월 4일 날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강의에 들어갔고 그 3일 동안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현장 전도를 하는데 1월 8일 날 오후 3시 이창호 목사님이 저를 연길에 있는 민주마련안으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형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터치를 해드리시면은 어제 본 그 불쌍한 할머니 몸이 좋아질 것 같은데 형님 좀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점심도 먹지 못하고 이창호 목사님을 따라서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그 동네는 입구에 들어가는데 이상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좀 보고 갑시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그건 집이 아니고 화장실이었습니다. 남측 여측으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는 밖에도 여러분 문이 없고 안에도 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쪽에 한 1m 흙으로 흙벼돌을 쌓아졌는데 저쪽에 보니까 여자들이 4명이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여기 겨울에 볼일 보다가 아랫돌이 다 얼어 터지겠네. 그랬더니 우리 장 목사님 형님 지금 전도하러 왔는데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그래서 따라갔어요. 이 동네에 보니까 우리나라 광산촌보다 더 아주 가난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동네였어요. 집에 들어가 봤더니 공동마당이고 거기 집이 한 채 있는데 문이 네 개 있어요. 그 네 가구가 사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따님 따라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또 이렇게 켜니까 거기는 부엌이고 이렇게 바로 부엌하고 방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담도 없습니다. 그름이 뭐 벽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 그 방 중간에는 철사줄이 있고 이렇게 천으로 막아져 있어요. 6.25 때 우리가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1대가 살고 이쪽에는 2대, 3대가 사는데 제가 그때 참 전도하러 간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으니까 이 밤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상당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그 집에 그 최 집사가 어머니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옷 입혀서 모시고 나오겠대. 모시고 나오는데 보니까 목도 돌아가고 팔도 돌아가고 입도 돌아가고 이렇게 말도 전혀 못하는 너무너무 불쌍해요. 병원 전도를 제가 계속 했기 때문에 웬만한 환자들 봐서 울지를 않는데 안전뱅이도 그런 안전뱅이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완전히 다 돌아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울고 이창호 목사님도 막 울었어요. 이창호 목사님 형님 복음 전하세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을 지켜보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중국에 오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첫째 기도가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만나서 초대교회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조국교회에 돌아와서 그것을 복음 전할 때마다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장이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터치로 이분에게 지금부터 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 사랑의 터치라는 걸 배웠거든요. 노인 보니까 이쪽은 싸늘해요. 이쪽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신경이 다 죽었어요. 사랑의 터치를 하는데 손가락이 하나씩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움직여요. 팔 뚝 여기가 어깨 쪽지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쪽에 손을 넣어봤더니 따뜻해져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 그래. 됐습니다. 할머니 성한 다리를 왼쪽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쪽에 발목과 또한 그 무릎에 힘을 주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전문의 힘을 다해서 한번 일어 내가 소리칠 때 일어서십시오. 그랬더니 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서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처음에는 안 돼요. 다시 일어서 할머니가 딱 일어섰어요. 비털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이창호 목사님 방 안에 앉아있던 일곱 사람은 눈동자가 정지된 채 숨소리가 정지된 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현장 중심부에서 저희들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 끝까지 가셨어요. 돌아서요! 한가 동시에 획 돌아서더니 갑자기 팔을 위로 올리더니 딱 붙어있던 팔을 올리더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를 향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맞이해서 껴안고 아흥 울었어요. 할머니 기쁘시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요. 경상도 말씀을 하십니까? 내 고향이 창녕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얼굴에 그 뭡니까 여자들 얼굴에 많이 나는 거 뭐죠? 기미. 기미로 확 급해지는데 벌려요. 할머니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예 선생님 나는 걸어보았으니까 지금 불어도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 좀 보이소. 그 방 안에 소경 아 저 조만한 그 소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세히 봤더니 눈이요 눈동자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얘 눈이 왜 이래요 그랬더니 선생님 야가 내 손녀인데 지금 12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9살 때 중국말로는 봉사라고 그랬다. 봉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소학교에 못 간 지 지금 3년이나 됐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전현이 처먹는 대로 살러 가가지고 뒤지지도 않고 할미하고 둘이 이 좁은 방에서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선생님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선생님은 내 손녀 눈도 고쳐줄 수 있을 겁니다. 내 눈 좀, 내 손녀 눈 좀 고쳐주이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이 팔을 가지고 막 구들장을 치면서 눈 좀 고쳐주이소 눈 좀 고쳐주이소 막 쾅쾅 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남편 대신 할아버지도 눈 좀 고쳐주이소 하지. 걔 엄마도 눈 좀 고쳐주시라요. 걔 오빠 16살 먹은 애도 눈 좀 고쳐주시라요. 그리고 옆집에 34살 먹은 폐결핵 환자가 왔는데 눈 좀 고쳐주시라요. 막 그냥 대성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창호 목사님, 형님,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얘 내 앞으로 오느라 오는데 이 아이가 얼굴이 홍당무 같아요. 말을 못하던 할머니가 말을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온 신경이 지금 얼굴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20여 분 만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이 할머니를 하나님의 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방법 기적으로 이 할머니를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 이 주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눈도 밝혀 주실 것으로 믿으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랑을 터치를 했습니다. 끝날 쯤에 무엇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오빠 아이가 공부하는 이천자문이 있었어요. 그걸 손에 이렇게 지켜주면서 한번 보아라 그랬더니 탁 쳐버리더라고요. 책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보면 시각장애자들이 성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얘도 3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랬더니 방구석에 가요. 방구석에 가서 이렇게 봐요. 그, 저, 조그만 그, 찬장이 하나 있는데, 찬장을 이렇게 뒤집더니만, 책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 책을 가지고 오는데, 책이 시커멓더라고요. 그걸 펴면, 펴요. 그래, 야, 그걸 왜 찾아와서 펴냐? 그랬더니, 선생님 보입니다. 그래요. 정말 보여! 그랬더니, 잘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 앞에 와서 일러보아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 앞에 와서 무릎을 착 꿇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막 그 좁은 방이 떠나가도록 막 손바닥을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광 돌릴 줄 모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막 껴안았어요. 껴안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날 쯤에 정말 이 아이가 눈을 떴을까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고 있던 아이를 벌럭 제키면서 신봉사가 천이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디 가자 하는 순간에 그 눈에 눈물에 흠뻑 젖어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눈두덩이. 그런데 여러분 3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고 그리고 처음 사람을 보는데 그 눈동자가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눈동자는 처음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 처삼촌 4번 전도하고요
이걸 많이 받았어요. 캐시. 시간이 없어요. 좀 보고 좀 드릴까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사님 처삼촌 네 분이 계세요. 근데 1995년도였습니다. 5월 5일 날, 5월 1일 날 저에게 전도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유,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는데,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존파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그냥 대단한 인물이 돼버렸거든요. 신문 뭐, 방송 뭐, 막, 그냥 그렇게 많이,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존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재명이 하고,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가 아주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도 부탁을 하시기에, 아, 내가 옥하는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노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나라는 그런 술수를 옥하는 목사님이 부리시는 걸로 제가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확인을 했더니 전도해 주시소 그래요. 그러면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5일 후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5일 후에 그 옥하는 목사님의 장모님, 신권사님, 오늘의 옥하는 목사님이 있게 된 것은 그 장모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키도 저보다 적고 뭐 별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참 그 권사님이 참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동부 이천동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주 잘 사는 집이었어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 가기 전에 신상을 잘 들었지 않습니까? 연세가 87세, 명치대학을 나오셨고 조선은행에서부터 우리나라 한국은행 재무부에서 이름을 날리던 분이신데 몇 달 전에 병원에 들어서 누우셨고 또 2개월 전에 치매가 와서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장 밑에 누워 계신데 보니까 숨이 다 넘어가신 것 같아요. 저는 환자들 많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부인이 있나 보이소 눈 좀 또 보이소 이러니까 눈을 뜨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손이신데 아직 내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이 전도하러 왔다가 오늘 이거 초상 치르는 거 아닌가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님 이 어르신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실 소파를 좀 모시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요? 당신 나무 집에 손님으로 온 주제에 최소한은 예의도 없단 말이요. 돌아가시오! 하면서 막 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둘째 부인입니다. 원 부인 삽입을 하시고 이 부인 이제 오신 지가 한 27년 됐는데 머리는 하얗지만은 나이가 저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민망하신지 손님에게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된다. 우리 집사님 굉장히 바쁜 분인데 특별히 시간을 내서 와서 지금 아직 안 돌아가신다. 나와 같이 모시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소파에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이분이 자기 몸은 못 가느니까 그냥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눈만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인이 그럽니다. 선생님 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평생 동안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5분만 얘기하고 퍼뜩 나가주이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을 곧 떠나실려니도 알 수 없는 이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노인의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복음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노인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망신 저 망신 가부시키 망신하는 걸로 아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전도 폭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어르신네 들리십니까? 그랬더니 이래 계시던 분이 하모요. 이분이 진양분이거든요.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쓰신 목적을 설명드리고 나서 어르신네 이번에는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이해가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러면서 똑바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제 팔을 꽉 잡더니 선생님 조금만 계십시오. 그래. 왜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그 큰 아파트 부엌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주방으로. 그래서 죽어! 순간적으로 저분이 지금 놀래가지고 물바가지를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물세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전도하러 와서 제가 물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여 발길을 돌리셔서 화음을 질렀더니 주방으로 뛰어가던 분이 안방으로 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대학 노트하고 볼펜을 가지고 나와서 쫙 끌어안더니 이번에는 아주 양순해졌어요. 선생님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주이소. 복음 제시하는 걸 받아 쓰기 시작하는 거래요. 교리 공부한 분이라서 그런지 받아 쓰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한 지 40분 후에 이 노부부는 무릎을 꿇고 죄악을 통해 잡아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을 했죠. 양육을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 이 부인이 그만 가시면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더니 옆방에 있는 딸을 불러요. 부르더니 야 교자상 가져오느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막 몸에 전율이 흘려서 땀이 범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데 이 또 성경 공부 시키달라고 할까봐 교자상 갖다 놓는 거 보니까 정말 아 두렵더라고요. 갖다 놓는데 그게 아니고 냉장고가 두 개인데 냉장고에서 뭐 국산 카나다 미제 벨기에째 딱 갖다 놓는 거요. 다 갖다 놓으면서 이거 잡수십시오 그래. 안 먹었더니만 까가지고 이것 더 있어 하는데 아 그 젠토르맨 사모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 먹다 보니까 배는 왕상 뛰만 했고 근데 이것만 하는 건 괜찮은데 뒤로 가수가 나오는데 이 가수가 그냥 나옵니까 가죽 피 소리를 나는데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가입시다 그래도 가입시다. 이제 인사하고 일어서는데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르신 내가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저희들을 전송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집에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차를 타고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왔어요. 한 3일 후에 사업 관계로 제가 지방 갔다가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밤늦게 제가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아 여러분 애교를 부리는데 경상도 아줌마 애교 부리는 거 정말로 못 봐줍니다. 여봐 그만 내일 이거 얼마 필요해 내가 줄 테니까 제발 그거 못 보겠어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아까요 신근사님 다녀가셨는데 지금 퍼뜩 들어와 보이소. 권사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다 듣고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나 정말 이 세상에서 당신 같은 남편 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을 춤을 추는데 뭐 이해가 있어.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야 그랬더니 이 위에 있는 봉투는요 동부 이천동에 사시는 김상호 어르신네께서 영생의 선물을 얻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1차로 금 1봉을 보내셨대요. 1차로. 그리고 밑에 큰 봉투는 옥 목사님께서 처산촌 전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하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동해 안에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음식 사 먹으라고 이렇게 봉투 보내셨대요. 여러분 과거에는 전도하면 갖다 주는 게 많은데 요즘은 전도하면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요 좀 옥 목사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성도들이 평신도가 목사님에게 차를 사드리는 것은 왕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뀌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정리해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우리 옥 목사님은 그걸 저에게 실천했어요. 고급차를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처삼촌 전도하면 금 2봉도 들어오고 고급 승용차도 들어와요. 여러분 지존파 사건은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를 못하겠네. 예, 대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존파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50분을 갔습니다. 그리고 96통의 편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전도자가 되어서 서울구치소 안에서 13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 학질범 김향이는 33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형 집행당하는 95년 11월 2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대한 한 편의 성령의 드라마가 연출되었습니다. 여섯 명의 지존파. 여러분, 우리가 다 지존파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지존파요. 요거 모르셨죠? 그 아이들이 과거에는 가짜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부 다 진짜 지존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집행당할 때 모두 기독교 예식으로 집행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존파도 뭐 김기환이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다 부르고 집행당하는 그 순간에 빵 하면서 이 마루짱이 갈라지고 마루짱이 갈라지는 것과 동시에 목을 조이고 있던 밧줄이 인정사정 없이 목뼈를 빼어뜨리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외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습니다. 우리 한국 교정사에 지존파 6명이 사형 집행당하는데 6명 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이튿날 그 아이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전도의 축제마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시신이 화장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영적 감정을 주셔서 막막한 사막에 홀로 걷는 나그네 애틋한 사랑도 느끼지 못한 한 많고 슬픔 많은 외로운 길이다. 아, 너에게도 꿈은 있었다. 꿈은 있었다. 그 시를 목이 터져 낭송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삽니다. 전도해야 내 영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대국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의 비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이라크 사태, 우리의 비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북한은 120만 명의 인민군, 500만 명의 노동적이대, 여러분, 전투대원들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핵무기까지 만들어 놓고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적화하여 무력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북한의 저 악독한 정권을 직접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5살 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6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엄마 아버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질문을 했을 때 백기놈 그거 알면 안 된대요. 그때부터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7년 전에 미국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강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강해, 영혼들의 고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내십시오. 조금만 내서 그들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손을 잡고 구원의 방주인이 가천교회로 과천교회로 인도해 오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시간을 2분만 더 쓰겠습니다. 5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장 전도를 하면서 깨우쳐 주셨는데 이거 노래도 그냥 갈 수 없잖아가 있는데 그냥 가서는 안 되겠네요. 오른손 있는 분 싹 들어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구, 영, 생, 성, 조, 전, 교. 다시 한번. 구, 영, 생, 성, 조, 전, 교. 예, 손을 내리십시오. 이게 뭐냐? 전도를 잘 하려면 7가지 비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도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네 번째, 성공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도와 물질을 적당하게 투자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인식에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웃의 기쁨과 즐거움,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전도 훈련을 받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이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를 지금 12년째 마음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만 손을 더 들어주십시오. 자,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하세요. 과천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과천교회는 평안합니다. 과천교회는 행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변에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과천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이 광장에서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좋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평강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 주변에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뭡니까? 저 겸손하고 아주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진짜로 겸손하고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참말로 사랑이 많고 겸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집중적으로 사랑이 많고 겸손하십니다. 서로 이렇게 재직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8일 날 폐암 3기여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참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단을 받고 나서 바로 제 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폐암 3기여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에 발견되지 않고 3기에 발견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아침 9시 반에 저희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준비해서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새벽에 전도 부탁이 왔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집사님, 제 남편이요. 저는 과천이 아니고 저기 부천, 천자는 같은 천자네요. 부천 성결교회에 나가는 여집사예요. 근데 제 남편은 교회 간 일이 없어요. 근데 54살인데 지금 백혈병, 급성 백혈병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급해요. 복음 전해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고 떠나게 해주세요. 막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예, 집사님 알았어요. 내가 오늘 오후에 갈게요. 기침을 쿨룩쿨룩 합니다. 아내가 옆에 있다고 그래. 여보, 당신이 환자인데 어디를 간다고 그래. 어? 내가 환자네? 그때 막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거기가 응급실입니까? 그랬더니 2인실이래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부인, 이 중환자 전도는 하기 전에 중보 기도를 하고 갑니다. 우리는 급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이틀 기도하고 갔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 옆구리에서 이 폐에서 물을 1.5리터를 빼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몸이 체력이 약해졌고 지금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직도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그 말씀 제 마음속에 지금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갔습니다. 뒤에 암병동 11층에 올라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저에게 소독을 했고 그 마스크를 줬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환자도 보호자도 마스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굴을 다 확인하지도 못한 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스크를 확 붙더니 선생님, 저도 희망을 가지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펄해졌어요. 요 앞에 있는 야도 지금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야도 지금 백혈병 환자인데 야 전도해 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너 보호자 없냐 그랬더니 엄마가 방이 좁아서 밖에 나가 있어요. 그래. 어머니 들어오시라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종교 배경을 확인하고 나서 그분들
모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자가 다 영접했어요. 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간호사들이 문을 창 내려요. 열더니 여기 무슨 일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천국 잔치가 벌어졌네요. 그랬더니 간호사들도 들어와서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그 미션 아닙니까? 이제 양육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저는 감동, 감격, 환희, 소용돌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순종의 3대 요소를 깨달았습니다. 순종은 즉시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순종은 온전하게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현관에 걸어 나오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찬송을 부르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폐암 3기, 내일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폐암 3기 나를 오늘 사용해 주셨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나는 신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천교회는, 여러분 과천 사시니까 잘 모르지만 이 과천교회는 전국에 소문난 교회입니다. 과천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동역자님 모두가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배달부, 복음의 배달부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